온 들판에 융단이 깔린 듯 보라색 하얀색 꽃이 만발해 있고요. 사람들은 반려견과 함께 꽃향기를 맡으며 유유히 산책을 즐깁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관광지 같지만요. 이곳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꼽히는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하고요. 이 꽃들 역시 10년에 한 번만 핀다고 해요. 안데스 산맥 서쪽 1600km에 걸쳐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아타카마 사막. 이곳에선 5년에서 10년에 한 번 장관이 펼쳐진다고 해요. 이른바 꽃피는 사막 현상입니다. 엘니뇨 등으로 평소보다 많은 비가 내리면요, 사구에 200여 종의 식물의 씨앗이 개화되면서 화려한 꽃들이 한꺼번에 피는 겁니다. 특히 20cm 정도 길이로 자라는 키스탄테 롱기스카파라는 하늘살이 꽃이 대표적인데요. 화사한 보랏빛 꽃잎으로 칙칙한 사막을 물들이며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Es una emoción profunda porque este es un fenómeno único en el mundo. Es realmente emocionante que llega al alma esta belleza, esta bondad de la naturaleza. 원래 이 꽃들은 남반구인 현지 기준 봄에 해당하는 9월과 10월 사이에 주로 피지만요, 올해는 한겨울인 7월부터 개화를 했어요. 지난 6월에만 최대 350mm의 비가 내렸는데 2023년 한 해 동안 내린 비보다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5년, 10년에 한 번씩 핀다는 이 꽃들, 사막에서 피어난다는 것도 신기하지만요, 무엇보다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합니다. 2022년 현지 연구에 따르면 키스탄테 롱기스카파의 색깔이 다양한 이유는 벌과 같은 화분 매개곤충을 최대한 많이 불러모으도록 진화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하죠. 특히 이 꽃 내부에 베타레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요,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가뭄, 염분 등으로부터 꽃을 보호하며 사막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소중한 꽃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에서 다양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2023년 7월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관광객들이 꽃을 꺾는 행위를 금지하고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어요. Esta activación muy acotada, muy específica es a tener una máxima precaución. 그런데 이 사막에는 우아한 꽃밭과 달리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폐 옷더미로 쌓인 무덤입니다. 버려진 옷이 얼마나 많냐면 우주의 위성으로도 보일 정도라는데요. 이미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문제는 해마다 약 4만 톤의 옷들이 더 쌓여간다는 겁니다. 사실 칠레는 중남미 최대의 중고 의류 수입 국가여서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유럽, 미국 등지에서 매년 6만 톤 정도의 옷을 들여온다고 해요. 하지만 패션 유행이 워낙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선택받지 못한 옷들은 얼마 입지도 못하고 이곳에 버려지는데 수입량의 약 60%에 이른다고 하죠. Grande tuve que botar todo, porque venía con mis dos hijos y una maleta muy grande de mis cosas y las cosas más que todo de ellos. Y me tocó botarlo. 옷의 주 원료인 폴리에스터는 썩는데 20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칠레 정부가 나서 폐기물 감시 요원을 늘리고 무단 투기를 막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Ya estos microbasurales generan de vez en cuando cierto algunos incidentes de quema, lo que evidentemente produce cierto contaminación del aire y efectivamente además también algunos están ubicados. 아타카마 사막의 파괴 요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기 자동차가 주목받으면서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리튬 수요가 늘어나는 중인데요. 특히 칠레는 세계 1위 리튬 매장국으로서 전 세계 매장량의 약 41%를 보유하고 있죠. 특히 아타카마 사막의 라 이슬라 소금 평원에 대량의 리튬이 매장 되어 있어 시추 작업이 한창입니다. Lo vemos como un quiere exterminar la poca biodiversidad que nos está quedando acá en la provincia chilena. 세계에서 가장 건조하다는 아타카마 사막. 무미건조할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풍경들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지속된다면 주기적으로 피어나는 꽃들을 더 이상 마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